안녕하세요, 더블엘입니다. 영상에서 목소리만 들려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다름 아니라 제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 유니티를 접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게임 만들기를 영상대로 잘 따라하였지만 정작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접하여 따라하면서 만드는 건데, 바로 자신의 게임을 만든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해도가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좋으시고, 응용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바로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유니티 관련 학원이 없어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분들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렸으며, 저와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였고, 제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으로도 남기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부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학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원은 여러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마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그 과정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컴퓨터 언어인 C#을 먼저 배우실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짧으면 2주, 길면 4주 정도 배우실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언어를 배우는 내용은 아마 기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니티로 게임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간단한 게임은 만들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그 2에서 4주 과정을 하루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과정보다 짧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배울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영상 중 C# 기초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시간은 20분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제가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독학하며 배운 내용 중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배울 필요 없이 그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시면 기본적인 언어는 완료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처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모르실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봐도 모르시겠다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언어를 이해하셨다면 게임 만들기 영상을 그대로 따라해보며 완성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학원에서도 언어를 마쳤다면 기본적인 유니티 사용 방법과 함께 하나의 게임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게임을 제작하면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기능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게임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 또는 인터넷 강의에서 알려주는 내용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제 영상 중에선 무한의 계단 만들기, 클리커 게임 만들기, 3인칭 슈팅 게임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클리커 게임 만들기, 무한의 계단 만들기, 3인칭 슈팅 게임 만들기 이 순서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먼저 클리커 게임 만들기를 진행하시면서 클릭시 어떻게 작동하는지, 2D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운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UI는 어떻게 구성하고 적용하는지 등을 만들어 보고 언어를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 기준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만들기 영상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대로 똑같이 따라하세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완주를 하여 완성하셨다면 이번에는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봅니다. 이때 만드시면서 왜?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며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떨 때 호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으로 기능을 검색하고 적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을 배우고 하나의 문제를 풀고 난 뒤 그와 유사한 여러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능을 알아보고 난 뒤 알려주는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클리커 게임에서 내가 클릭 시 데미지를 준다면 일정 확률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카운터를 적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몇 마리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무한의 계단에서 계단에 동전이나 기타 아이템을 추가한다든지 등등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하나씩 만들어 보면 응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성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완성하고 난 뒤 친구나 가족들에게 플레이하게 권해도 보고 인터넷에 올려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성취감 또한 많이 상승하게 되어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것도 찾아보게 되며 자신의 스킬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보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 참고하신다면 웬만한 기본적인 게임은 다 만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 시간 또는 며칠을 걸려 알아낸 내용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맞지 않는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해본 경험자로서 제가 걸어왔던 또는 걸어가는 길을 시간이 될 때 하나씩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외이긴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수익이 발생됩니다. 아마 유니티 관련 한국 유튜버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물론 구독자가 아주 많으신 분은 제외하고요. 그렇기에 제게 커피 한잔 하라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를 통해 에셋을 구매해 주시거나 좋아요 또는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늘 저도 응원한다는 마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